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대학 정민영 학장입니다. 환영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환영사를 드릴 때는 뭔가 드려야 되는데 사실 드릴 것을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아마 점심과 뭐 커피를 제공을 드리고는 있지만은 다음에는 좀더큰 선물을 준비를 해서 환영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잘 아시겠지만은 AI가 우리 생활 곳곳에 밀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서도 AI 지식의 전반적인 학문 영역의 확대, 사회의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한 일환으로 오늘 같은 SKKU AI 컬러큘럼 2021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발표를 해주실 연사분들이 12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연사 한 분, 그리고 일반 발표 12분 진행이 되고, 내일도 동일하게 초청 강연 한 분, 그리고 일반 강연 12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발표 초청 강연을 수락해 주신 네이버 AI 랩 이상호 박사님, 그리고 내일 초청 강연 카카오 브레인의 김세훈 박사님께 귀한 시간 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사들을 제가 몇 면을 보니까 교수님이 세분 계시더라고요. 차수형 교수님, 이진규 교수님, 김유성 교수님. 그리고 심지어 주로 구성을 보면은 박사과정, 석박, 동아 석사과정, 학부과정생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AI는 가장 나이가 드신 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김유성 교수님이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하는 학문 분야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괴감이 좀 들기도 하였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물결 AI와 더불어 미래를 활짝 열어 가셨으면 합니다. 이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고 참여해 주심에 대해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가을은 날씨가 너무 좋죠.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단 도서관 앞에 잔디밭에 앉아서 노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이 살찌는 계절답게 우리도 인간으로서 학문의 지식을 그리고 자기 수양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좋은 날씨에 좀 아쉽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지식을 넓힐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을 나누을 수 있는 좋은 토론의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커리큘럼의 타이틀을 보면은 토킹입니다.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쉐어링입니다. 즉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을 공유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부터 발표자나 청중이나 모든 분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를 위해서 뭐 소프트대학뿐 아니고 정보통신대학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실 연사분들 또 귀한 시간 할애해서 이 자리에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많은 청중 연구자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심을 환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